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패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수 조건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RMI에 대한 내용입니다. RMI 내용은 본 책의 부록으로 설명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RM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이 RMI가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셔야 본 패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new라는 키워드를 생성하게 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죠. 반면에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제를 해야 될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원본을 통해서 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즉, 쉽게 생각하면 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복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죠. 지금 얘가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객체가 되는 거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얘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객체가 되는 거고, 얘를 뭐 편집을 한다고 해서 원본이 됐던 애가 변경되는 건 아니죠. 서로 별개의 객체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단 얘는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뿐이죠. 복제를 해서 원본으로부터.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 복제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이게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형이라는 거고, 그 원형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라는 뜻에서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면 되는지 한번 예제 소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계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어드레스, 주소, 성별이 돼요. 이런 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요. 이미 데이터베이스는 다 만들어서 넣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즉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입력된 이런 값을 조회해서 화면에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죠. 나는 얘들을 지금 이름 순으로 정렬해서 보겠다. 또는 전화번호 순서로 정렬해서 보겠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나이 순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나 살펴보게 되면, 지금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테이블에 가서 조회를 해 갖고 오는데, 정렬하는 방식에 따라서 쿼리가 각각 날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쿼리를 사용했던 데이터 쿼리를 위해서 얻어진 결과 집합하고, 이렇게 가져온 결과 집합은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정렬 순서만 틀리다라는 것 뿐이죠. 다 내용은 같아요. 다만 소팅되어 있는 순서만 틀리다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투티어 개념이 돼요. 투티어. 클라이언트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투티어 개념이 됩니다.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럼 동일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보여달라는 게 있고, 뭐 파이 형식으로 바로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내용인데 형식만 틀리다는 거. 아까 봤던 것처럼 소팅 순서만 다르다라는 거. 내용은 같은데 갑이란 놈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을이란 놈도 동일한 놈을 보낼 수가 있어요. 투티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실 거예요. 뭔가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인데 정렬 순서만 틀린데 굳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원격지에 있는 곳에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서 또 네트워크를 타고 와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줄 건가? 이미 최초에 이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정렬 순서만
변경하면 되는데, 얘를 굳이 또 새로운 쿼리를 날려서 얘를 갖고 와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뭔가 퍼포먼스 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원본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리퀘스트로 가서 클라이언트의 첫 번째 리퀘스트에 가서 얘를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그 참조가 가능하겠죠.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 갖고 온 놈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얘를 또요 식으로 정렬하겠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최초의 얘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베이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 형태만 바꾸겠다는 거죠. 데이터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메소드를 최상위 클래스에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적용되어 있어요. 얘는 알겠지만 복사를 먼저 원본이 되는 프로토타입이 되는 객체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제가 가능한 메소드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상속받아서 나의 순서로 정렬할 수 있는 놈, 또 얘를 상속받아서, 물론 데이터를 직접 상속받아도 됩니다. 얘를 상속받아도 되고, 이름 순으로 정렬하는 놈, 전화번호로 정렬하는 놈. 물론 마찬가지로 다이 마이클론, 복제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그럼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복제를 해갖고 오는 것은 마이클론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정렬 순서에 맞게끔 소팅을 할수 있게끔 선언을 해놨고 해당 클래스에서 다들 소트를 정의를 해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쿼리를 하는데 아까처럼 정렬 방식에 따른 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쿼리를 통해서 갖고 온 놈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복제해서 원하는 정렬 형태로 줘야 되는 것들, 이 쿼리를 통해서 줘야 되는 것들을 정렬 형식에 맞게끔 복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원본이 돼이 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원본이 되는 객체를 얻어오는 거죠. 하나는 항상 갖다 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나의 순으로 정렬하는 원본이 되는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든 거죠. 아까 그 쿼리를 이용해서 원본이 되는 객체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나의 순서대로 정렬할 거냐, 이름 순서로 정렬할 거냐, 전화번호로 정렬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해당하는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쿼리가 요청이 돼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보내서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뭔가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본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거죠. 버튼의 이벤트에 따라서 나이냐, 이름이냐, 전화번호에 따라서 객체를 별도로 카피해서 독립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해당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소트를 시키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정렬 방식 때문에 아까는 쿼리를 갖다 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안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미 갖고 있는 놈을 복제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부하는 뭐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종료를 하고. 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컴파일.
그래서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동일하게 결과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게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놈을 클론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로 한 모든 메소드들 클론하고 소트 이런 가장 핵심이 된 메소드가 이두 개인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놈한테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소트하고 클론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새로 만드는 거죠.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컨트롤 V에서 생성되어진 놈은 보면 원본이 돼 있는 놈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따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해도 원본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얘도 별도의 지금 동일한 내용을 카피해서 만드는 내용이에요. 객체의 내용을.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아서 본인 자기 자신의 아프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 들어와서 원본을 똑같이 복사해서 독립적인 컨트롤 V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클론 메소드를 정의를 한 거죠. 얘들을 상속을 받은 얘들을 상속을 받은 이런 데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sort by age라든가 sort by tell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여기 되어 있는 클론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써 있고 sort 방식만 본인의 정렬 순서에 맞게끔 할수 있도록 재정의되어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버의 부하는 현저하게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단순히 이렇게 투티어 상에서 얘가 갖고 온 것들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이렇게 변경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죠.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값은 이미 얘를 원본을 갖고 와서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도 어쨌든 최초에 한 번은 얘도 요청한다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인데도 얘를 요청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클라이언트 둘이 지금 동일한 리퀘스트를 보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갖고 와서 복제를 해서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리퀘스트가 서버에서 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동일한 리퀘스트가 간다라고 이런 것도 한번 줄여볼 수는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3티어로 이거를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는 대상은 미들티어 서버가 되는 거죠. 미들티어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본 예제에서는 RMI를 쓰고 있고 얘가 RMI 클라이언트가 되고 얘가 RMI 서버가 되어 그렇기 때문에 선제 조건으로 RMI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에 age, telephone, 뭐 address 이런 정렬 순서로 뭐 요청을 보낸다라는 거죠. 얘가 최초에 age로 어떤 데이터를 보겠다고 요청을 보내요, 얘한테. 그럼 얘가 받아서 오겠죠. 그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버튼이 이벤트 발생된 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복사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버튼이 눌러진 이벤트에 따라서 리모트 서버의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 얘가 최초에 자기가 원본이 되는 놈을 복사해서 리턴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복사를 만들어서 해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동일하게 요 쿼리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라고 하면은, 얘, 리모트 서버에 이미 데이터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쿼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을 리턴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렬 방식을 원한다라고 하면 얘를 리턴해주면 되고, 요걸 요청한다라고 하면 얘를 리턴해주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3티어, 멀티티어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작업은 더 훨씬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클론의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단점은 존재합니다. 얘가 복제를 해서 하게 되면,
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미들티어서 RMI 서버에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델리트를 한다거나 하면 얘하고 얘 사이의 데이터는 싱크가 맞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근데 뭐본 패턴에서 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어떤 다른 싱크로나이제이션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 어쨌든 본 패턴에서는 프로토타입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제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티어 멀티티어로 적용한 예제가 바로 이제 3.0에 있는 예제예요. 예, 그럼 3.0에 있는 예제 소스를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리스레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시나리오상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싱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얘 누군가가 업데이트 치거나 뭐 인서트 하게 되면 이미 얘는 일종의 캐시 형태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스레드입니다. 본 패턴과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별도의 스레드가 작동을 해서 얘가 그 주어진 2초 간격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입력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그러니까 패턴이랑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RMI를 위해서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 거죠. get data. 그래서 해당하는 요청에 따라서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이름이냐, 전화번호냐, 주소냐 거기에 따른 그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선언했고 걔를 구현한 것이 이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초에 원형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오고 리퀘스트 되는 원형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오고 이 원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론해서 미들웨어 서버에 별도로 저장을 해서 갖고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오게 되면 해당 이벤트에 따라서 그 소트된 정렬 방식에 맞는 요청에 따른 데이터가 클론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놈을 리턴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되는 쿼리 실행이 실행되는 것을 미들웨어 서버에서 복제된 데이터를 리턴해줌으로써 그런 효과는 가져올, 퍼포먼스 향상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는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2초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시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예, 패턴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MI로서 제공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getData라는 메소드에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호출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걸 리턴 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 방식에 따라 복사를 해서 갖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당 정렬 방식을.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하게 되면 RMI 레지스트리가 뜰 거고요. 서버 데몬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가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에이지로, 네임으로, 뭐 전화번호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처럼 퍼포먼스 클론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불필요하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점이 있는 예제를 RMI를 통해서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예제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앱스트랙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먼트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에서 전혀 원본과 전혀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정의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바라는 것이 패턴 덩어리고, 이미 자바에서는 그런 클론이다라고 하는 복제를 할수 있는 API가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이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정의한 거에서는 일부러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먼트 했고, 그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 객체 복사를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 한 놈을 라이트 오브젝트 하고 다시 리드 오브젝트에서 전혀 컨트롤 V에서 만드는 새로운 객체로서 지금 복사를 해낸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바에서는 이미 자바는 이러한 패턴을 이미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만 하면 되고, 다만 그것이 클론이 복제가 가능하려면 이 클론어블이다라고 하는 놈을 상속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퍼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론어블 상속을 받았고, 이렇게 클론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패턴 레벨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론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필요하시면 이 메소드를 갖다 쓰시면 돼요. 저의 예제처럼 이렇게 별도의 클론 메소드를 정의할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패턴으로 자바 안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 클론 메소드와 클론 오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 장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이점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론어블을 상속받지 않은 놈을 클론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론 불가능하다라는 입세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런타임 시에. 예. 이것이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뉴라는 키워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론이라는 복제라는 방식이 있다. 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클론은 그렇게 생성된 유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객체 생성에 따른 부하를 감소해서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장은 아마 RMI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록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RMI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3.0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RMI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시고 본 패턴을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